네, 자 이제 12월 연말 파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홈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늘 미드온의 닭요리 3종 세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쇼스 영설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 미드온의 우리 훈남 팀장님, 제 건대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드온의 건대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드온이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닭요리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맛있고요. 구성 가격까지 맞춰드릴 거예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닭요리 하면 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거, 닭불갈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kg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맞습니다. 양념 닭발이 350g짜리 두 봉. 그리고 지금 보시면 꼬치 애들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세 봉에서 총 중량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총 중량이 2.3kg으로 가져가시는데 네. 이왕이라면 좋은 거 가져가실 때 가격까지 맞춰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심지어 대구에서 너무 유명해서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거 이것만 보신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 가실 거고요. 저희 2.3kg 다 가져가시는데 39,600원. 네, 죄송하고 아쉬운 건 저희 12월 딱 한 번, 21년 마지막 있는 방송이니까 네. 오늘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치킨을 요즘 시키면은 치킨 한 마리 2만 원씩 가는 시대란 그쵸? 말이에요. 근데 치킨 한 마리 시켜도 닭다리는 두 개. 그러면은 예전에 저 친한 친구 그 얘기하더라고요. 닭다리에 얽힌 서러움이 있다면서. 닭 한 마리 시키면 아빠 먹고 그리고 큰형 먹고 그럼 자기는 날개 먹고 되게 속상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 부위로만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심지어 맛이 되게 좋은 게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연구하신 거세요? 저희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예. 아, 현재까지 네. 진행 중이고. 근데 심지어 이 소스 자체도 굉장히 맛있게 잘 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숙성 방법을 두 가지 사용하는데, 네. 양념 닭발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이렇게 좋은 냉장 숙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이제 닭불갈비랑 네. 이제 닭양념 중꼬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진공 텀블러라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더 잘 배는구나. 아, 네. 그래서 뭔가 먹었을 때 어쩐지 그냥 네. 먹어도 좀 살짝만 보다 맛있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자, 요런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양파, 생강, 마늘, 된장, 뭐 팔각에, 청양에, 통후추. 자, 이 맛장 소스, 불닭갈비 소스, 닭꼬치 소스, 양념 닭발 소스. 이걸 집에서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죠, 힘들죠.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 한 팩에 지금 닭불갈비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kg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빼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기 팩에다가 담아가지고요. 그 이제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먹었는데 양이 굉장해요. 1kg. 넉넉한 양이고 한 1kg 정도면 지금 닭다리 이게 한 몇 조각이 나올까요? 7조각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7조각 나왔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도톰하잖아요. 도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 매콤하게 기분 좋은데요? 네 기분 좋은데요. 자 근데 이게 아이고 일곱 조각이니까 엄마 아빠 나 누나 네 조각 먹거든. 야 세 조각이 났네. 난데요. 아니 이게 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요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닭발 와. 닭다리살이죠 닭다리살. 와 두툼한 거. 튼실한 거 보이시죠? 야 너무 튼실한데?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네. 아, 뭐 해 먹을까 할 때 네. 이렇게 닭다리살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고 아니 지금 네. 느낌도 약간 붉은 양념에 파 네. 올라가니까 크리스마스 느낌까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닭갈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밖에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밑에 내려놓고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네. 태우 씨 우리 한번 먹어봐요.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사실은 나는 쌈싸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상추쌈 이게 살짝 매콤한 향이 올라오니까 네. 이게 먹었을 때는 그게 맵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구워낼 연기가 때는 있으니까. 연기 때문에 저는 깻잎쌈에다가 네. 무해 가지고 네. 아니 웃음이 나네요 맛이 네 웃음 나죠. 쌈장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올린 다음에 네. 아 싸볼게요. 이렇게 딱 싸가지고 네. 오늘 저녁 반찬은 요거 하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걸 싹 들어가면은
빵. 아니, 하질하는데 소스가 진짜 잘 뱄다. 그쵸. 이 느낌 좋으실까요? 아니.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드실 때 맛있으세요? 전 집에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굽는 게 가장 맛있는데, 저도 쌈싸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저희 닭꼬지 일단 같이 한번 먹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닭꼬지 같은 경우는 되게 맛있잖아요. 닭꼬지 같은 경우는 굽는 방법이 뭐 석쇠에 굽으셔도 되지만, 네. 집에 석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물 살짝 부으신 다음에 기름 넣고 뚜껑 덮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보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캠핑 가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뭐 집에서 드시기에 좋고, 캠핑 갔을 때 요즘에, 사실 캠핑은 겨울 캠핑이 딱이거든요. 네. 근데 꼬지 하나 드셔보세요. 같이, 같이. 네. 꼬지로 짠 한번 해야 될까요? 네. 꼬지 짠 한번 할까요? 짠. 짠. 선생님, 저희 음료수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음료수가 지금 딱 요게 탄산음료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꼬지. 와.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여기 다니시지만 맛있죠. 아, 그럼요. 맨날 먹고 싶어요, 이건. 와. 아니, 저희 집에서도 닭꼬치가 제일 인기였어요. 야. 와. 이거는 쏙쏙 빼먹을 때. 너무 맛있다. 사실 닭꼬치,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가에서 이거 두세 개 사먹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즘의 가격이 되게 비싸지만. 와. 배달 음식으로 시키면 이거 향이 너무 맛있다. 대여섯 개 시키면은 10,000원 넘어갔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게 한 팩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꼬지가? 다섯 꼬지. 야, 5꼬지짜리 세 팩이 오늘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 닭발 좋아하죠. 특히나 한국인들이 퇴근하고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에 두 개가 삼겹살하고 닭발이거든요. 닭발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 옆에 치즈 퐁듀. 아, 요것도 못 참죠. 야,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는 어떤 걸 먹어야 맛있을지. 자, 오늘 셋이 오랜만에, 자, 연말 분위기 한번 내는 이 느낌으로다가. 요것도 셋이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치즈 퐁듀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치즈에 한번 딱 찍어 먹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짠! 맛있겠다. 오, 치즈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와. 아니, 집에서 진짜? 이거를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 다 돼서 가고요. 그냥 요거 해동만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 아니면 에어프라이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와. 와. 한국인들은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치즈까지 들어가니까 애들도 잘 먹겠다. 뭔가 담백하게 드시면서도 매콤한 게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근데 닭발이, 사실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음식 그 양념이 엄청 잘 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시간 냉장 숙성을 하다 보니까 닭발도 이제 부드러워지고 안에 양념도 잘 배이게끔 그렇게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발 좋아하는데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뼈 벌 이제 갈 이제 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그치, 뼈 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무뼈 찾으시는데 이거 무뼈예요, 여러분. 무뼈를 이렇게 딱 드시기 좋고 만약에 이게 치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 닭발 많이 볶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치즈 중에 살고 살 수 있는 마요네즈. 네. 그거를 마요네즈를 살짝 찍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마요네즈 찍어서.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요네즈 찍은 그래, 다음에 이게 오리지널로 또 드시는 방법.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고소하죠. 와. 와, 저도 먹어볼래요. 치즈랑도 맛있는데 저는 제가 먹고 마요네즈 찍으니까 또 고소하다. 와, 이거 궁금한데 진짜 마요네즈 먹는 맛? 이렇게 해서 싹 찍어서 와, 되게 담백하면서도 이 매콤한 맛이 있는데 이렇게 끝맛이 감칠맛이 너무 좋다. 양념이 잘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찍던 치즈를 찍던 어떻게 드셔도 맛있고 여기는 이제 캠핑 분위기네요. 사실 전문점 느낌. 캠핑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겨울 캠핑이 제대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딱 오늘 한 세트 하셔가지고 39,600원이면 다 가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딱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닭갈비 1kg을 전문점 가서 드시면 가격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닭갈비가 1kg, 그리고 지금 닭발이 두 봉에. 닭꼬지 세 봉. 오, 양이 이거 많죠? 이거 다 가는데 오늘 가격 얼마예요? 39,600원으로 저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맛있는 맛, 난 즐기고 싶어! 하신다면 고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 할인, 10% 정리 넣어드릴 테니까, 꼬지, 닭다리, 저희 닭다리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